지난 19일 서울의 한 건물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합동 단속반이 출동을 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위로처럼 복잡합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깊이 숨은 걸까요? 뭐가 있어야죠. 자, 마침내 문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역시 잠겨 있는 문. 잠금 장치를 망치로 내리치자 문이 열립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장소는 다름 아닌 유흥업소. 아, 좋은 데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조금 전까지 술을 마셨던 흔적입니다. 강제 개문한 다음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 담배 연기 자욱하고 뭐 술판 그대로 벌어져 있어서 종업원하고 다 손님들이 없어서 뭐 이상하다 해서 한 20분간 수색을 했더니 그런데 문이 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돌로 된 벽. 그런데 열리죠. 비밀의 문. 우와.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야 저게? 사람인가 봐. 여기 다 있어 여기. 사람이. 와. 엄청 많죠. 영업 중이었던 거네요. 와. 20명의 적객은 17명, 37명.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집합 금지 제한을 위반한 분들은 형사 처벌하고. 이제 술을 마시다가 영업을 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되면 그건 이제 형사 처벌하는 거죠 저희가. 자, 누리꾼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단속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저렇게까지 놀고 싶을까?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코로나 끝날 수 있게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좀 생각합시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